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 공연 재밌게 보고 있나요? 사실 오늘 공연장은 되게 가까워서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죠? 왜 그러세요 갑자기?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저를 보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멀리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죠?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무기력한가, 뭐 혹은 그렇게 귀찮아하나. 하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말도 더듬지 않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라서 이렇게 가까운 공연장이 저는 가까운 공연장이 되게 반갑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좋은가요? 이번 시간은 우현현 씨와 제가 준비한 시간인데, 그쵸?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네. 막 그전 콘서트까지는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걸어 나왔어요. 어떻게 숨어 나오고 싶었지만 네. 네. 아, 나름 이런 것도 가끔 의미가 있는 것 같고. 그럼요.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싶죠. 그쵸.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공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배려를 한 거죠. 그 전 무대에서 두 친구가 굉장히 멋있게 랩을 하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랬잖아요. 저희는 선글라스도 없고 의자도 그 전에 비해 좀 초라하고 그렇지만 오늘 무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랑 우연이가 데뷔를 하고 나서 같이 노래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콘서트에서는 4일 전에 한번 있었죠. 4일 전부터 이번 주가 다섯 번째네요. 네, 그렇죠. 벌써 다섯 번이나 됐네요. 그러네요. 오늘이 다섯 번째예요. 그럼 꽤 있군요. 한 번도 없진 않고. 하지만 어쨌든 예, 저는 이번 공연에서 우현 씨랑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떤 노래를 준비했냐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네. 겨울송이죠. 네,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. 시원할 겁니다. 사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공연에서도 여름에 겨울 노래를 하진 않아요. 하지만 저희는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 들려드릴게요. 그 애가 나타나
여러분, 제 마음속의 1등은 당신들입니다.